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만드는 유승환입니다. 여러분들께 괜찮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어요. 상웨이의 연인 김태용이 아닌 동명이인 작은 김태용 감독이 있습니다. 아주 무서운 그 신의 감독이고요. 이 거인이라는 영화는 김태용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라고 해요. 그 10대 후반 시절을 아주 특별하고 아주 험난하고 아프게 보내는 한 청춘의 이야기입니다. 거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참 그 아픈 청춘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. 아주 좋은 배우들의 호연과 감독의 정말 진심을 다한 연출이랄까요? 어떠한 거짓도 어떤 꾸밈도 없이 그저 자신이 그 경험했던 그 시절을 감독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렇게 그 자기 속옷까지 다 내벗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영화를 만난 것이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거인이라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가 아름다워요.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등장인물들을 지켜보면서 손가락질도 하게 되지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.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저도 정말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을 흘린 경험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 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었던 청춘을 관통한 세대들도 굉장히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인생에 대해서 응원하게 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. 하는데 이름이 뭐지? 이사계야지. 왜 어른들이 돼서 책임들을 안 질라 그래 다들?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데? 악한 새끼는 돌려보내야지. 이제 큰 새끼들은 안 받아야겠어. 놈의 새끼. 은혜도 모르는 새끼. 아빠 때문에 저도 철도 없어. 다시 오지 마. 절망 속에서 키가 큰다.